학생들이 335 모여 있는 이곳은 구로구청 창의홀인데요. 내달 30일 개막을 앞둔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 심사위원 위촉식과 심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영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개최되는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올해 우리나라 최초 동구장인 고척동 동구장에서 제3회 개최를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화제를 거치면서 어린이 영화제는 어린이들이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영상문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화 워크숍입니다. 오늘 그것의 일환으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학생들이 단편 영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 심사위원으로 위촉감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기대합니다. 먼저 위촉장을 수여받는 오늘의 주인공, 학생 심사위원들. 영화 감독, 배우 등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심사위원으로 선발됐는데요. 제가 꿈이 뮤지컬 배우고 영화 평소에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영화 심사위원 잘 어울린다고 권유해 주셔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저와 일상이 비슷하거나 공감되는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섯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심사가 끝나고 인상 깊었던 영화 다섯 편을 적어서 제출하면 가장 많이 선택된 영화가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또 시상작의 핵심 후보가 되는데요. 영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5분 남짓의 영화들을 연달아 심사하는데요. 22편의 단편 영화를 쉬는 시간을 포함해 4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꽤 오랜 심사 과정임에도 영화에 몰입하는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평가지에 꼼꼼하게 심사 내용을 적어내려갑니다.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심사. 아이들이 만든 영화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예비 영화인으로서 첫걸음을 떼는 자리였는데요.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는 다음 달 30일 개막해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